안녕하세요.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 문영은 학예연구사입니다. 이번 기획특별전 문자혁명, 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는 인쇄술을 통해 확산된 한국과 독일의 문자 문화를 비교하는 전시인데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에서 문자를 누리고 있지만 오래전에 문자는 모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그리고 독일에서는 라틴어로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지식을 향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의 창제와 독일어 번역이 가져온 삶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자국어의 보급과 확산 과정에서 인쇄술이 미친 영향과 인쇄서체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같고도 다른, 또 다르고도 같은 문자혁명의 길,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1부에서는 인쇄술 등장 전후의 문자 생활을 살펴봅니다. 오래전의 문자는 일상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고려시대 사경원에서는 먹에 금이나 은을 갈아 넣어서 부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서 경전을 만들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도 신의 말씀과 행적을 담은 필사본 성서를 만들었습니다. 필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책의 소유는 부의 상징이자 특권이었습니다. 책의 독점을 무너뜨린 것은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발전시킨 금속활자 인쇄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왕조 고려에서는 구텐베르크보다 앞선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고 책을 인쇄했습니다. 조선에서도 왕실의 주도로 여러 차례 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자국어 문자의 탄생과 자국어로의 번역을 통한 문자 문화의 확산 양상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문자를 통한 소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실의 주도로 인쇄 사업을 펼친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민간의 전문 인쇄 출판업자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많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향한 변화는 번역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유교와 불교 경전의 번역이 이루어졌고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성서 번역이 자국어 보급과 사상 전파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책을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계층, 그리고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쇄본도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졌어요. 종교뿐만 아니라 인문, 과학, 실용 등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간이 벽운방언에는 자국어 문자의 보급과 확산을 잘 보여주는 책인데요. 백성들이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임금이 명하여 한글로 간행한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법률, 문학, 철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활자를 통한 인쇄가 확산되면서 한국과 독일에서는 각 문자의 특성을 담은 인쇄서체도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한국의 한글서체는 직선 형태에서 시작하여 점차 곡선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새로 만든 글자인 훈민정음을 처음 인쇄할 때에는 점과 직선, 또 원의 간결한 형태와 고른 두께로 글자를 표현했으나 이후 붓글씨에 어울리는 둥근 서체, 궁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일은 라틴어와 독일어 인쇄물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꺾인 서체인 프락투어가 독일의 대표 서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인쇄서체의 변화와 발전 모습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문자를 통한 인류문화의 교류와 발전, 그리고 지속될 문자혁명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시장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전시를 준비했어요. 이 사이트에서는 전시의 주요 흐름과 또 주요 전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시장에서 만나요.